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다니고 있는 안지 학생입니다. 요즘 한국을 보며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두 명 낳다 보니까 너무 오냐오냐 키우게 돼요. 아이들을 그러면 제가 키운다는 게 아니라 한국을 보면 요즘 한국을 보면요. 아, 저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한두 명만 낳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버릇도 없고 말도 안 듣는 것 같은데 혹시 고전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나와 있는지 나와 있다면 어떻게 교육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질문의 형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앞으로 이제 등장할 학생인데 내가 아이를 낳은 건 아니에요. 저 아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아이가 하나밖에 없던 집에 지금 교육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 문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고전을 통해 설명을 하자면 예선인들에겐 아이들의 교육 방식과 방법에 다양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행하는 행동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그 효과가 100배는 크다는 점입니다. 큰 차이가 있죠. 이 말은 곧 어떤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자주 혼내고 꾸짖는다면 그 행위 자체가 소양이 없고 교양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도 남을 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혼나고 맞았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누군가 이 사람을 혼내고 꾸짖으면 바로 그 사람을 적으로 여깁니다. 적으로 여기죠. 그럼 과연 이유가 뭘까요? 어린 시절 가정에서 자존감을 잃었습니다. 부모가 그를 존중하지 않아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고 남이 자신을 비판하면 마음속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자극을 받게 돼서 격렬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죠. 때문에 제 생각에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제 자신도 부모지만 모든 부모인 분들이 자식을 교육시키는 데 핵심은 먼저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는 겁니다. 부모의 은행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지금 뭐 답변 되셨어요? 네, 됐어요. 네. 교수님께 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송이 닮지 않았어요? 네. 천송이요? 약간 닮았네요. 닮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전 도민준과 다릅니다.